현재 율촌산단 면적의 절반에 육박하는 광활한 면적의 바다를 매립해 산업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광양만 해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산업단지 조성 계획들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박광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직경 1m의 대형 관로를 타고 준설터를 머금은 바닷물이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4제곱킬로미터, 축구장 600개 면적으로 구획된 광양만 연안해역에 지난달부터 매립사업이 착수됐습니다. 이달 들어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하루 최고 4만 루베 토사가 준설돼 바다를 빠른 속도로 메워가고 있습니다. 이미 5년 전 율촌 제1산단의 남쪽 해역에 가호안으로 구획됐던 율촌 제2산단 예정지.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사업에 물꼬가 트이면서 당장 내후년부터 산단 조성공사가 시작될 수 있게 됐습니다. 내년까지 1단계 64만 평에 대한 매립이 끝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율촌 1산단 분양이 끝나는 2020년쯤에 2산단 분양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내 민간 사업자들의 일반 산단 조성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광양 세풍산단 1단계 사업이 내년 6월 준공될 예정이고 황금산단도 지난 8월 착공돼 2020년 마무리됩니다. 광양시가 직접 공영 개발하는 명당 3산단도 지난달 말 2년으로 예정된 공사에 첫 삽을 떴습니다. 조성 원가가 곧 우리 그 산단의 그 성공에 직결된 만큼 원가를 낮춰야 되겠다. 광양만권 산업 지형의 변화가 추진되면서 다양한 산업군 유치를 위한 입지 확보 계획도 더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